외부의 시선 빡빡이 모델로 나오기 올가맸다고 보여지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저격할 만큼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계의 샛별 금봉쌤이에요. 오늘 클릭하고 들어오신 장민호 팬분들은 장민호의 운명 타로점이 궁금하시죠? 오늘 재밌는 질문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 장민호는 TV를 돌릴 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정말 스며들 듯이 친숙해진 장민호는 이제 트로트를 넘어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게 아닌지 입담도 대단한데요.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에 나온 장민호가 전현무의 저격수로 등극했어요. 전현무를 저격하다니 정말 대담한 입담인데요. 전현무가 너무 깐족깐족 되니까 거기다 대놓고 전현무는 깐족 매뉴얼이 따로 있냐며 안방 웃음거리에 희생양으로 삼기까지 했는데요. 장민호는 또 특기이자 취미가 등산이라고 하네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트로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특유의 호흡법을 위해서 청계산을 자주 올랐다고 해요. 최근 장민호는 콘서트를 앞두고 디데이 일주일을 앞두고 북한산도 올랐는데요. 와, 입구부터 어머니 팬들의 장사진을 이뤘다고 하네요.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장민호는 미스트롯3의 심사위원으로 합류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트롯이면 트롯, 예능이면 예능, 뭐든지 잘하는 장민호는 이렇게 은근히 잘나가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잘난 장민호는 대체 언제쯤 장가를 갈까요? 인데요. 77년생인 장민호는 아직도 장가를 못 가는 노총각이에요. 뭐 하나 남부러울 게 없는 그에게 운명의 여인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장민호는 예능 블루칩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인데요. 장민호만의 입담과 재치가 어머니 팬심을 꽉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MC 자리가 사실 만만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끼가 넘치는 장민호가 예능 블루칩으로 얼마나 기질을 발휘할지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가세요. 우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꼭 부자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잘난 장민호는 대체 언제쯤 장가를 갈까요? 인데요. 첫 번째 카드는 완즈 8번 카드예요. 장민호는 정말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CF 빡빡이 모델로 나오기도 했고 또 아이돌 출신이었고 발라드 가수도 했었을 만큼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두 번째 카드는 킹컵 카드인데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혼의 시기에 때를 놓친 듯해요. 아마 결혼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4번 카드예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지금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장민호는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과한 욕심을 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무리한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되겠네요. 장민호 팬분들, 당분간 장민호는 만인의 연인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장민호는 예능 블루칩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카드 오픈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소드 8번 카드예요. 예능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본인이 본인을 올가맸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뭐 예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는 교환 카드네요. 심사위원으로 앉아계시고 계시네요. 전현무를 저격할 만큼 말도 잘하는 장민호는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를 수 있어요. 예능에 대해 외부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과 진심으로 대하신다면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겠어요.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10번 카드인데요. 장민호는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경사스러운 일들만 생기겠어요. 앞으로 예능에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성격 좋고 인성 좋은 장민호, 대성하시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